네, 정치권 분위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야권은 일제히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승리는 국민의 승리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야3당은 모두 국민의 승리이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왔지만 환호를 자제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야3당은 우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을 모아 오랫동안 쌓인 사회 폐단을 청산하고 사회 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야3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진 사퇴를, 정의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